안녕하세요.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의 꽃대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지식적으로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도는 말이 무당사기라는 말도 있고 이런 말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좀 시청자들도 이제 좀 구별해내는 법을 알아야 되니까 무당에게 사기 안 당하는 방법. 무당이라면 정말 못 보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쵸? 구시나 뭐 치성, 뭐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일 들어가서 사기. 저도 있었어요. 옛날에. 예, 저도 당해봤는데, 구신 줄 알고 돈 내고 했는데, 그게 지금 보니 치성이었던.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는 모르, 솔직히 그렇죠. 구시 뭔지 치성이 뭔지 모르죠. 모르니까. 저는 설명을 드려요. 구시 뭔데, 치성이 뭔데, 구슬 하게 되면 어떻게 들어갈 거라고 하지만, 모르시니까 저는 사실 그래서 영상을 올리고, 영상 많이 못 찍은 건 사진으로 올려드리거든요. 예를 들어, 문제가 많아요. 굉장히 심각하단 말이에요. 다 누구는 정신이 없고, 누구는 아프고, 막 수술하고, 막다막 난리예요. 그럼 간절하겠죠. 어디서든 일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조상점을 무장은 정확히 봐야 돼요. 그래야 구시나 치성을 잘할 수 있어요. 조상점을 본다는 건이 집에 일을 해줄 때, 이 집의 내력, 본인이 모르더라도, 예를 들어, 무당이셨던 분이 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이걸 바뀌면서 느껴야 되거든요. 구덩을 들어오고 이러면. 분명하게 뭔가는 보여주세요. 그럴 수 있어야 제자가 구슬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뭐가 소원이에요. 이 사람하고 정말 이런 게, 그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신경 쓰면서 일 들어가면서 하는 사람이 바뀔 수도 있지만,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부터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근데 조상이 노하셔서 그래요. 조상 대우를 해야 되네. 어떤 조상?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건 진짜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법도가 있단 말이에요. 귀신법.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는 분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데, 이 구슬 중점적인 조상이 어떻게 되고, 아니면 중점적인 이 집의 문제가 뭐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명확할 때 일을 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건 조금 다른 사례인데 그런 경우 있었어요. 구슬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 분이에요. 지금은 그냥 가라 그랬대요, 제가. 할아버지가 점을 보셨는데, 근데 내년 언제 오라고 딱 그랬는데 지켜서 딱 오신 거예요.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점상에 딱 앉으니까는 어찌 봤는데 그러고 점이 딱 나가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 놀라는 거예요. 그걸 기다려서 여기 점을 보고 점을 한 번도 안 봤대요. 그러고 나서 아직 일을 못했어요. 준비하려면 언제 되는데, 그러고 본인이 오셨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얘기는 해드려요. 이분이 진짜 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일을 해도 소용없을 경우. 자식을 살리려고 온게다 분명해요. 못 살려요. 해줘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죽겠는데 안 해야 돼요. 제가 그때가 더 아기 때라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일을 구슬하고 싶다는데. 못 살려요. 있잖아요. 그때 못 살리지? 엄마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 네. 너무 힘들었어요. 아기 둘 안고 아빠랑 엄마랑 왔는데, 아기 하나가 병원에서도 이유를 몰라요. 정말 우리나라 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냥 보내셔야 될 거거든요. 근데 보내시고 일을 꼭 하라 그랬어요. 또 아이가 그럴 거기 때문에. 그건 얘기를 해드렸죠. 근데 일을 해달라 그러면 해드릴 수 있는데, 저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있는 데서 제가 애기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드린 겁니다. 근데 살릴 순 없습니다. 분명하게 살릴 수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어? 근데 뭐냐, 발작을 하는데 이유를 몰라요. 의사들도 아무도 모른대요. 서울병원, 뭐조병원, 무슨 병원 다 갔대요. 이유는 얘기는 해드렸어요. 원인은 얘기해드렸지만, 정말 그래도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모르겠다고. 천심이 닿아서 정말로 기적이 생기면은 될 곳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솔직하게. 근데 사정이 힘들잖아요. 그래도 기대를 걸 건데, 아이 병원비도 그렇고 이러고 여러 가지. 보니까 생활도 어려운데, 구슬하려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굿이 돌아가려면. 솔직하게 말씀드렸어. 그랬더니 이 말이 들을 것 같아서 점을 보시긴 했었나 봐. 엄청 울어서 안아드리고 그걸 보냈어.